반갑습니다. 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지금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뷰티케어 아카데미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좀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애터미 화장품의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뷰티학과 교수님이세요. 에스테틱 대표님이시고. 그래서 애터미 화장품을 이제 뷰티 아카데미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써보면서 너무 놀라셨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싸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원래 샤넬 걸 쓰시는데, 미스트 하나에 30만 원이 넘는, 지금 애터미 걸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화장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애터미 차별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세 가지만 대표적인 거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거를 제가 전문가한테 들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구나, 이런 걸 알겠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요, 압도적인 기술력. 압도적인 기술력인데, 저희 특화 전달 기술,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에 들어있는 전달 기술이요,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그거를 피부 구조를 배우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기술로 세 가지 상을 수상을 했는데, 먼저, 물론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다중액정 캡슐 기술로 장영실상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요 특화 전달 기술로 또 받았어요. 장영실상을 받았고, 그게 세포 타겟팅 기술로 장영실상을 받은 건데, 이 장영실상은요, 우주 신기술이나 제품 혁신 성과가 있는 제품한테 주는 상이래요. 그래서 우주 신기술 같은 데 주는 상을 화장품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중에서는 이런 상을 받은 것들이 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품 기술이 특별해봤자 뭐 얼마나 특별한 걸 쓰겠어요. 대부분 그냥 물과 기름, 유효 성분 넣어서 만드는 건데, 애터미 화장품은 옛날에 왜 우리 침대는 과학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애터미 화장품은 과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달하시면 돼요. 그냥 다른 제품처럼 유효 성분 많이 넣고 좋은 성분 많이 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터미 화장품의 차별화 포인트는 과학인 거예요. 과학 기술. 이걸 여러분들이 차별성으로 둬야 되고, 다른 화장품 아무리 좋은 성분 많이 들어갔어도 걔네들이 제대로 주름에 갖다 붙고, 미백기, 그 검버섯에 갖다 붙고, 기미에 갖다 붙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세포 타겟팅 기술은요, 정확히 애터미 제품에 들어가 있는 좋은 유효 성분도 넣기도 넣지만, 이 유효 성분들이 정확하게 주름에 필요한 유효 성분은 주름에 갖다 붙고, 기미에 필요한 유효 성분은 기미에 갖다 붙어서 빠른 시일 안에 피부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이게 어떤 시술 같은 그런 거로 피부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주면은 그만큼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피부가 약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안전한 기술로 정확하게 피부를 바꿔주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터미 화장품은 뭐다? 과학입니다.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신 기술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상이, 장영실상이 애터미 화장품에 들어간 세포 타겟팅이 너무 혁신적인 기술이다. 그래서 준 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NEP 인증은요, 이 NEP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그 교수님이. 이게 한국기술평가원에서 주는 상인데,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없었던 기술력에 주는 상이래요. 이런 기술은 여태까지 없었다. 처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받기 까다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NEP 인증이. 근데 이 NEP 인증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세종대왕상은 다들 많이 아시죠? 세종대왕상은 특허청에서 주는 최고 등급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세 가지 상을 애터미 이 세포 타겟팅 기술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특화 전달 기술로. 이거는 정말 과학적인 화장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첨단 과학. 이제 첨단 과학 테크놀로지다. 첨단 과학 테크놀로지 기술이 들어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 특허 전달 기술 외에 또 예전부터 애터미 화장품에 들어가 있던 네 가지 기술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품 강사였을 때 요거 고생한다 기술로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고생한다. 고순도 정제 기술, 생어부 바이오 기술, 한방 발효 기술, 다중액정 캡슐 기술. 그래서 고생한다.
그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피부에 대한 집요한 탐구를 바탕으로 한 피부 개선을 위한 첨단 과학 테크놀로지 기술이 쓰였다. 고순도 정제 기술은 우리가 그 녹차수뿐만 아니라 모든 허브수가 마르면 우려냈을 때 까맣게 돼요. 그럼 까만 성분을 유효 성분을 뽑아서 많이 집어넣고 싶은데 까맣으면 많이 집어넣기가 힘들잖아요. 화장품이 까매지니까. 그래서 요거를 고순도로 정제한 기술이 고순도 정제 기술. 그래가지고 기존 화장품보다 많이 넣었다. 고순도로 정제했기 때문에 고함량으로 처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허브 바이오 기술은 처음에는 우리가 네 가지 기술이 아니라 세 가지 기술이었는데 중간에 하나의 기술을 또 개발해서 네 가지 기술을 들어간 거예요. 추출한 허브를 추출해서 24시간 안에 싱싱한 허브에서 유효 성분을 뽑아내는 게 생허브 발효 기술이에요. 발효가 되기 전에, 산화가 되기 전에. 그리고 한방 발효 기술은 말 그대로 여러분 발효 화장품이 좋은 이유가 발효가 되면 미생물들이 입자를 잘게 잘게 쪼개잖아요. 그래서 흡수가 좋아지는 건데 저희는 일반 뭐 곡물 발효 화장품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일반 좋은 성분 발효가 아니라 막 동충하초. 동충하초를 발효하면 정말 시체 썩는 냄새가 난대요. 그런데 그런 걸 발효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를 잡아서 집어넣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상황보석 분사체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런 한방 발효 성분이 들어가 있고 다중이청 캡슐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가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이제 왜 방어 기제인지 배웠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피부 구조를 설명할 때 알려드릴 건데, 배리어 존이라고, 우리 피부에 배리어 존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우리 피부에 들어오면 안 되는 성분이야? 그러면 막는 거예요. 그런 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성분이나 진피층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다중이청 캡슐 기술 같은 경우는 속이는 거죠. 피부 유사 구조로 싸서, 안에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다중이청 캡슐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네 가지 기술이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연이 주는 강력하고 건강한 생명 에너지를 지닌 화장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애터미 화장품은요, 오가닉이 아닌 천연이래요. 저 처음 알았어요. 뷰티 아카데미 들으면서 오가닉이랑 천연이 다른 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도 아셨어요? 오가닉이랑 천연이랑 전 똑같은 줄 알았어요. 다르더라고요. 오가닉은요, 인위적으로 농약을 안쓴 거. 농약을 안 쓰고 사람이 키운 게 오가닉. 천연은 그냥 야생, 와일드. 야생에서 채취한 게 천연.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가닉은 사람이 어쨌든 키운 거예요. 농약을 안 쓰면서. 그리고 천연은 그냥 농장에서 키운 게 아니라 길거 이제 뭐 산에 가서 이런 천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몰랐어요. 어쨌든 천연이 더 귀하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화장품은 천연에서 가져온 성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요런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애터미 스킨케어 라인업을 좀 볼게요. 이게 지금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보이시겠지만 핸드폰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은 드릴 건데 일단 세로로 적혀 있는 게 이제 화이트닝 케어 제품, 디에이징 케어 제품, 얼리 안티에이징 케어 제품, 수분 보습 케어, 아크네 케어, 진정 케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닝 케어 중에서 클렌저, 토너, 그리고 집중 케어, 로션, 아이크림은 화이트닝은 없어요. 그리고 크림 중에 화이트닝 크림이 있고, 그리고 미스트도 화이트닝 기능성은 없는데 스페셜 케어 제품이 있고 마스크팩 제품과 자외선 차단제. 그러니까 애터미 제품 중 어떤 게 화이트닝에 좋은 제품이고 어떤 게 디에이징, 안티에이징 제품이고 얼리 안티에이징은 뭐냐면 우리 노화가 24살, 5살 때부터 시작이 된대요.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엄마가 맨날 나한테 20대 초반, 초중반에 너 지금부터 아이크림 발라야 돼. 지금부터 아이크림 발라야 돼. 했는데 제가 안 발랐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얼리 안티에이징 케어를 해주셔야 나중에 노화가 덜 된다. 그래도 저는 애터미를 30대 초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발랐더니 노화가 멈췄어요. 지금 그때 피부를 거의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조금 지금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잃어가고 40이 넘어가니까 색소 침착이나 피부 꺼짐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30대까지는 안 보였는데 요즘 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키셔야 돼요. 이미
노화가 시작된 다음에 그전 상태로 돌리려고 그러면 어렵고, 노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관리를 해야 늦게 오는 거예요, 노화가. 그래서 얼리 안티에이징 제품 소개시켜 드릴 거고, 그 다음 수분 보습 케어, 아크네 케어, 여드름, 아크네가 여드름이죠. 여드름 케어, 진정 케어에 대한 거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화이트닝 케어 중에 우리가 클렌징 제품 있잖아요. 클렌징 제품들을 좀 나누자면, 립앤아이 리무버하고 마일드 클렌징 워터 있죠. 화장솜으로 하는 거. 얘네들은 화이트닝 케어 제품에 관련된 클렌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디에이징 케어, 안티에이징을 위한 클렌징으로 추천해 주는 건 딥클렌저와 딥퓨어 클렌징 오일.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딥클렌저와 딥퓨어 클렌징 오일을 반드시 쓰셔라. 얼리 안티에이징 케어,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폼클렌징이나 에코마일드 버블 클렌저 추천해 주셨고요. 그리고 수분 보습 케어, 수분 보습을 위한 클렌저로는 온가족 약산성바, 그리고 동구밭 클렌징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아침에는 맹물로 세안을 하거나 아니면 전날 과하게 화장품을 기초를 발라서 좀 미끌미끌할 경우에는 약산성바나, 버블 클렌저로 세안하는 거 추천하시더라고요. 너무 클렌징을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대요, 피부에. 그리고 아크네 케어는 이제 아크네 폼 클렌저가 있죠. 그리고 진정 케어는 그 더마 젤 클렌저가 있잖아요. 그거 추천으로 써주셨고, 화이트닝 케어에서 토너는 요즘에 이제 우리 스노우 라인은 전부 다 화이트닝으로 들어가요. 스노우 라인은. 스노우 토너가 있고, 디에이징 토너로는 앱솔루트 토너, 얼리 안티에이징 토너로는 더페임 토너, 그리고 아크네 토너 있고, 진정 토너는 더마 라인 있고, 더마 라인은 전부 다 진정 라인에 들어가고, 아크네 라인은 전부 다 아크네 케어 라인에 들어가요. 그리고 집중 케어 에센스, 우리가 에센스 세럼 앰플 요런 게 아주 고함량의 그 유효 성분이 들어간 걸 세럼이나 앰플이나 에센스라고 하는데, 에센스 세럼 앰플의 차이는 에센스가 제일 약하고, 더 많이 들어간 게 세럼, 더 많이 들어간 게 앰플. 그러니까 앰플로 갈수록 강력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이트닝 케어에 해당하는 에센스나 세럼과 앰플의 종류는 시너지 앰플 중에 비타루미너스, 그리고 1번이죠, 1번. 그리고 앱솔루트 스노우 세럼. 아시죠, 요거는? 그리고 디에이징 케어의 집중 케어 제품은 디에이징 케어. 시너지 앰플의 미라클, 리주베네이팅. 이거 3번, 보라색과 연보라색. 그리고 앱솔루트 셀렉티브 앰플과 앱솔루트 셀렉티브 세럼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얼리 안티에이징 케어. 얼리 안티에이징 케어에 해당하는 건 시너지 앰플 중에 2번, 24K 골드 인퓨전. 요거랑 더페임 에센스. 얼리 안티에이징 케어에 더페임 라인이 다 포함이 돼요. 그다음 수분 보습 케어에 해당하는 에센스나 세럼은 시너지 앰플 중에 0번, 어드밴스, 하이드레이션, 이거 그 파란 색깔 있죠? 그거랑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캡슐. 우리가 그 하부캐 토너 보면 안에 하얀색으로 알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에센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그리고 뭐 아크네는 아크네 세럼, 진정 라인은 더마 앰플 있겠죠? 그리고 로션, 디에이징 케어 로션이 앱솔루트 로션, 얼리 안티에이징 케어 로션이 더페임 로션, 아이크림, 디에이징 케어 아이크림이 앱솔루트, 얼리 안티에이징 아이크림이 더페임 아이크림, 그리고 화이트닝 케어 크림에는 앱솔루트 스노우 데이 크림과 앱솔루트 스노우 나이트 크림 있고, 디에이징 케어 크림, 영양 크림에는 앱솔루트 영양 크림, 얼리 안티에이징은 더페임 영양 크림, 수분 보습 케어 크림에는 하부캐 크림이 있고, 우리가 하부캐 크림과 말고 아쿠아 수분 크림이 있어요. 요게 겨울용 수분 크림이에요. 여러분들 수분 크림이, 하부캐는 사계절용인데 난 조금 더 강한 수분 크림을 원한다, 겨울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아쿠아 수분 크림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진정 케어에 더마 리어시카 크림이 있죠. 그리고 미스트 중에, 화이트닝 케어 되는 미스트는 없었고, 애터미 제품 중에 디에이징 케어 가능한 미스트가 앱솔루트 오일 세럼 미스트. 요 다음 장이에요.
여기. 디에이징 케어 중에 미스트에 해당하는 게 앱솔루트 오일 세럼 미스트, 얼리 안티에이징 케어에 해당하는 미스트가 크림 미스트, 그리고 수분 보습 케어에 해당하는 미스트가 로즈레인 미스트랑 3초 뷰티 워터. 제가 이번에 마케팅 플랜 강의하면서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뭘 이렇게 제 얼굴에 붙여놓고선 나중에 화장을 해주셨는데 그걸 우리 3초 뷰티 워터로 만든 거래요. 그래서 그 수분 팩 만드는 솜이 있어요. 화장솜. 수분 팩용. 그 수분 팩용 화장솜을 애터미 녹차수에 담갔다가 바로 뷰티 워터를 넣으면 너무 많이 흡수해서 애터미 녹차수에 부어서 담갔다가 쫙짠 다음에 얘네들은 3초 뷰티 워터를 살살살 뿌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수분팩으로 쓰는데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요거 사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해보려고. 그래서 붙이고 있다가, 화장하기 전에 떼놓고 바로 화장하니까 끈적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화장도 잘 먹고 건조해지지도 않고 되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네. 스페셜 케어 제품으로는 화이트닝 제품으로는 앱솔루트 스노우 다크 스팟 코렉터가 있었고, 디에이징 케어를 하는 스페셜 케어 제품은 앱솔루트 24K 골드. 자, 나는 디에이징, 안티에이징을 잡고 싶다. 주무실 때마다 24K 골드 듬뿍듬뿍 바르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침에 씻으셔야죠. 그리고 앱솔루트 리셋밤. 이 리셋밤 보톡스 성분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시어머니가 뭘 화장품을 막 이렇게 애써서 쓰시는 분은 아니신데, 리셋밤이 쓰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리셋밤 쓰니까 막 팔자주름이 없어졌어. 이러시더라고요. 되게 주변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크네 케어에는 아크네 클리어 스팟 솔루션, 그 하얀 색깔 액체 있잖아요. 그리고 어게인 세럼이 있고, 진정 케어에 카밍 스킨이 있고, 스페셜 케어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딥 클렌징 제품에는 물론 딥 클렌저도 있지만 더 이제 깊이 있게 노폐물과 각질까지 제거해 줄수 있는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링 패드. 그리고 필링젤, 피로 마스크가 있는데, 자, 결국 필링패드, 필링젤, 피로 마스크는 더 깊이 있게 닦아주는 거예요. 벗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링패드를 쓰고 그날 필링젤을 쓰시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추천해드리진 않고, 하루 필링젤, 오늘 필링젤을 했다. 그러면 필링패드는 다음날 쓰거나 한 이틀 정도 간격을 두고 쓰시는 게 좋고요. 피부가 난좀 얇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필링 제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세번 이상은 안 쓰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피로 마스크팩도 매일매일 하면은 피부가 얇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워시오프팩이나 수면팩이 나온 이유가 피로 마스크팩 매일 하지 말고 다른 팩들 번갈아가면서 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팩이 많으니까 피로브 마스크팩만 활용하지 마시고 데일리 마스크팩도 활용하시고 겔 마스크도 활용하시고 여러 가지 섞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팩으로 이제 화이트닝 케어에 좋은 마스크팩은 스노우 마스크팩이 있고, 그리고 디에이징부터 진정 케어까지 디에이징, 얼리 안티에이징, 수분 보습, 아크네, 진정에 다 해당하는 게 나머지 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히노끼 워시오프 팩 중에 히노키 팩 있고, 프렌치 로즈 마스크 있고, 허니진생 있잖아요. 요거랑, 그리고 데일리 마스크, 겔 마스크, 아이 패치, 라인 리프터, 세븐 솔루션 마스크 전부 다, 안티에이징 케어부터 수분, 그리고 이제 아크네, 진정에 전부 다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외선 차단제에는 화이트닝 케어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 스노우, 썬업 아시죠? 그리고, 나머지 자외선 차단제도 디에이징부터 진정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애터미 핵심 라인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애 주기별 화장품이다. 그러니까 즉, 내가 성인 되기 전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쓸수 있는 제품이 애터미에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0대, 30대들한테 권해주는 거는 더페임, 얼리 안티에이징을 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페임. 그런데 아예 20대 이하 분들은 여드름 있으면 아크네. 우리 아들이 아크네를 써요. 4학년인데 여드름이 많이 잡혔어요. 여드름이 막 나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아크네를 쓰게 해서 지금도 한두 개씩 나는데 전 여드름 나는 피부 진짜 싫어하거든요. 안 났으면 좋겠어, 내 아들이. 저는 우리 남편 여드름 없을 때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창시절에 정말 여드름이 많아서 다르더라고요. 저는 여드름 한 번도 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뾰루지가 한 번씩 올라오긴 하는데
여드름 보면 막 너무 짜고 싶어요. 너무 짜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 아들이 자꾸 여드름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크네를 한번 써봐라 했는데 잡히는 거예요. 근데 아크네만 쓰니까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 건조해 보이고. 저는 아크네에다가 아까 아쿠아 수분크림 있죠? 그거를 추가로 쓰게 하는데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수분이 부족해도 여드름이 날수 있어요. 피부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40대 이상은 디에이징 케어, 앱솔루트를 권해드리는 거를, 앱솔루트를 추천해드리는데, 나는 30대인데 악건성이다. 그럼 앱솔루트. 나는 40대인데도 건성이 아니다. 그러면 더페임 해도 돼요. 그거는 내 피부 타입에 따라서. 나는 너무 민감성이야. 더마. 그리고, 지성인 분들한테는 좋은 게 수분 라인이겠죠. 수분 라인. 뭐, 건성인 분들도 수분 라인 써도 괜찮아요. 근데, 나 수분 라인 쓰니까 약간 좀 가벼운 것 같아, 건조한 것 같아. 그럼 크림이나 앰플을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수분 크림을 두 가지를 바르시던가. 저 스노우 썼는데 따가워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미백 라인이잖아요, 스노우는. 건조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앰플을 추가해서 같이 쓰니까 괜찮다는 얘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젊은이들도 무겁지 않게 느끼도록 화장품을 잘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잡티안 없이 하얀 피부를 원한다. 이게 주로 아시안들, 동남아 쪽이나 아시안들이 이런 걸 원한대요. 그런 분한테 수놓고 권해드리면 되고, 예민한 피부는 더마 리얼, 시카, 피부과 자주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한테 더마 권하세요. 그리고 병원은요, 레이저만 하지 진정은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과 다니시는 분한테 오히려 더 더마 라인이 더 필요하고, 피부 타입보단 현재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골라 쓰는 게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수분, 아크네는 우리 아들이 쓰니까 있고, 제가 화장품 쓰는 데는 수분 케어, 하부케 있고요. 더마 있고요. 앱솔루트 있고, 더페임 있고, 다 있네요. 스노우까지. 전 이걸 다 놔두고, 스노우는 주로 밤에 써요. 전 밤에 시간, 밤에 자, 뭐, 밤에는 아무리 뭐 새벽 1시 2시고 어쨌든 다음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샤워를 하고, 천천히 스노우도 바르고, 앱솔루트 바르고 다 발라요. 근데 아침에는 제가 더페임을 발라요. 원래는 제가 아침에도 더페임을 안 바르고, 저는 원래 더페임이 없었어요. 주로 더마 리어시카나 수분이나 앱솔루트를 발랐는데, 제가 이 뷰티 아카데미를 듣고 나서부터, 더페임을 다시 열심히 씁니다. 더페임이 너무 좋은 걸 이제 알았어요.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시너지 앰플 같은 경우는 시너지 앰플만 그냥 쓰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추천을 해주면 좋고요. 그 스노우 라인 쓰시는 분들이나 더마나 뭐 이제 수분 라인 쓰시는 분, 좀 가볍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시너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너지는 항상 쓰고, 저는 앰플을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앰플은 더마 앰플, 파란 앰플, 시너지 앰플 전부 다 바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바르면 피부는 좋아집니다. 근데 비싸니까 많이 못 바르는 거잖아요. 근데 애터미 제품은 정말 좋은 유효 성분이 들어가 있음에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많이 많이 바르면서 피부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애터미 전반적인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봤고요. 스킨케어의 목적이 뭐냐? 스킨케어를 꼭 해야 되냐? 안 하면 안 되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요즘 미세먼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외선. 실제로 제 호주 파트, 호주가 오존층이 많이 파괴돼서 호주가 자외선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자외선 때문에 아토피가 생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선크림을 바르고 아토피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본인 자녀분들이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 많은 아이라면 자외선 차단대 꼭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대신 집에 오면 클렌징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햇볕이 피부 손상을 얼마나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배웠어요, 뷰티 아카데미에서. 클렌징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킨케어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피부 구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피부 구조에 어떤 화장품을 써주고 어떻게 케어를 해야지
좋은지, 이제 그거를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 갈 거예요. 피부 구조를 안 보면, 에이, 뭐 화장품 쓴다고 얼마나 피부가 좋아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피부 구조로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래서 이 화장품이 좋구나. 아, 이래서 이게 이렇게 좋구나. 이걸 좀알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구조에 대한 거를 같이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우리 피부 구조는요, 가장 바깥에 있어요. 가장 바깥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최초의 창구예요, 피부가. 그래서 내가 피부가 약한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햇볕에 있거나 조금만 음식을 잘못 먹거나 뭐 해도 금방 피부에 트러블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태양광, 광선, 온도, 습도, 바람 등등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미세먼지까지도 우리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 대신에 피부가 또 우리 몸을 그만큼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구조 중에 피하 지방이 있어요. 피하 지방은 말 그대로 여기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시는 분, 안 보이시죠? 세 개로 나눴는데 크게 맨 위에가 표피, 우리 피부 바깥쪽이 표피, 그 사이가 진피, 맨 밑에가 피하 지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는 표피와 진피라서 피하 지방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피하 지방이 많은 부분과 적게 있는 부분은 좀 알긴 아셔야 돼요. 피하 지방이 뭐 아랫배나 허리, 둔부, 뭐 엉덩이 이런 데 피하 지방이 많죠. 근데 피하 지방이 없는 부분이 입술하고 안검, 눈꺼풀. 그래서 처지는 거예요. 지방이 없어서. 빨리 처지는 거예요. 얇을수록 주름이 빨리 생길 수 있다. 지방이 없을수록. 그래서 우리 입술엔 지방 엄청 많죠. 아니, 주름 엄청 많죠. 얇아서 그래요. 피하 지방이 없어서. 그리고 눈꺼풀이 처지죠. 쌍꺼풀수술을 하죠. 나이가 들면. 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피하 지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 케어를 꼭 해주는 거예요. 눈 주변에 피하 지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름이 빨리 생겨서 아이 케어를 꼭 해준다. 그래서 아이 케어는 지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만 피하 지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피부 구조 중에서, 노화와 착색 등과 관련 있는 곳이 표피와 진피예요. 그래서 이 표피와 진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이 표피와 진피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그게 DEJ라는 건데, 요렇게 막 물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 물결 모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젊은 피부. 그만큼 탄성이 좋다는 거지. 용수철이 막 말려 있어야 탕탕 튕겨 나오지. 용수철 이렇게 늘어나면은 원상복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DEJ도 막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거의 일자처럼 돼 있으면 DJ가 무너진 거예요.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잠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눌리잖아요. 어렸을 때는 눌리면 몇 분만 지나면 회복이 됐는데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눌렸는데 저녁까지 있죠. 이게 탄력이 떨어진 거예요. 아, 내 탄력이 떨어졌구나. 그런 거로 알아보시면 돼요. 자국이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 이게 탄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DJ가 루핀 단백질이 이 DEJ를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루핀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루핀 단백질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루핀 단백질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앱솔루트 소재에 쓰였죠. 그래서 요런 게 한두 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어디에 뭐가 좋은지가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발라줘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여기에 요거 써야 되는구나. 이제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진피부터 오늘은 진피까지만 알아보고 표피가 할게 많아요. 표피는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건데 진피 그 참진자의 참진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피부란 소리예요. 근데 진피의 그러니까 표피는 이 밖에가 표피고 그 안에 이 표피 안에 있는 게 진피인데 이 진피의 주요 구성 성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피는 침대고요. 표피는 이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피가 무너지면 아무리 표피가 뭐 좋아도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피부가. 그래서 진피의 주요 구성 성분이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기질이에요. 기질, 무코다당류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콜라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애터미 제품 중에 콜라겐 제품이 있어요, 없어요? 콜라겐 제품 뭐예요? 이너 콜라겐. 엘라스틴 들어간 제품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엘라스틴이라는 이름 없어? 성유미인의 엘라스틴 성분이 주요 성분이죠. 그래서 내가
화장품을 써서 진피를 살릴 수도 있지만, 진피의 주요 구성 성분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기 때문에, 왜? 나 섬유미인 먹었는데 피부가 좋아졌어요. 나 이너 콜라겐 먹었는데 피부가 좋아졌어요. 하는 이유가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진피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기질은요, 히알루론산으로 되어 있어요. 50%가. 근데 히알루론산이 우리 제품 중에 어디에 많이 들어있게요? 더페임. 더페임은 오중 히알루론산으로 되어 있어요. 저 작은 입자부터 고입자까지. 요건 다음에 또 화장품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애터미 제품이 어떻게 좋은지가 나와서 제가 아침에는 세럼 더페임을 바르고 저녁에는 앱솔루트를 바르는 거예요. 나머지 화장품은 사이드로 바르고. 그래서 이제 이 히알루론산이 기질의 50%를 차지하는데, 이 히알루론산은요, 자기 몸무게의 6,000배의 수분을 흡수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수분 흡수력이 대단하겠죠. 그래서 보습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피의 주요 구성 성분을 보면은요, 이 분홍 색깔로 되어 있는 애가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그 옆에가 엘라스틴, 그 옆에가 무코다당류, 그맨 마지막에 있는 게 피브로넥틴인데, 뭐 피브로넥틴 같은 경우는 피부 뭐 노화나 이런 게 관련된 게 아니라 뭐 단백질과 당질의 결합력을 강화하는 그런 성분이라서, 일단 중요한 건 콜라겐, 엘라스틴, 무코다당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중에 진피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애가 누구일까요? 진피의 90%가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왜 섬유미인 먹었더니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섬유미인 먼저 출시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너 콜라겐이 나오고 나서 더 폭발적이었어. 섬유미인보다 더 빨리 피부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콜라겐이 진피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원 섬유의 구성 성분이에요. 이 콜라겐은. 그래서 콜라겐이 손실되면 피부 처짐,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자연 보습을 담당하는 애가 콜라겐이다. 그리고 엘라스틴 같은 경우는요, 탄력 섬유의 구성 성분이에요. 이제 요이 교원 섬유가 뭔지 탄력 섬유가 뭔지 조금 이따가 배울게요. 탄력 섬유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피부의 탄성을 결정을 해요. 탄성. 그래서 피부가 얼마나 탄력 있는 피부냐, 요런 게 엘라스틴이 결정을 하는 거고, 기질은 피부 내 수분 유지 능력, 무코다당류 같은 경우는 피부 내 수분 유지 능력을 담당하는 애고,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50% 차지를 해요. 그래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빈틈을 채워주는 애가 무코다당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조직의 수분을 자기가 이렇게 수분을 딱 머금고 있다가 다른 조직의 수분을 공급해 주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맨 좌측에 있는 게 섬유아세포라고 나오는데, 섬유아세포가 뭐냐면 이 섬유아세포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어요. 이 섬유아세포의 다른 이름은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해요.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래서 좀 외워두면 좋겠어요. 섬유아세포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기 때문에 섬유아세포가 잘 만들어지면 우리 피부를 탄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 상대방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좋았어. 좋으니까 써봐. 물론 우리 회장님이 좋으니까 써봐 해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전문가처럼 보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쟤 뭐지? 좀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어 좀 외워놓으세요. 몰라도 아무렇게나 섞어서 말해도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섬유화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어요. 근데 갑자기 섬유화세포까지 얘기가 왜 나왔냐? 사실 섬유화세포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왜 했을까요? 이게 애터미의 주요 표적 대상이거든요. 우리 세포 타겟팅 기술이 있잖아요, 애터미에. 이 섬유화 세포를 타겟팅하는 기술이 바로 애터미 앱솔루트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어려운 섬유화 세포까지 지금 온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피의 주요 구성 성분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인데,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드는 세포가 섬유화 세포. 그러면 우리가 섬유화 세포만 증식시켜주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많아질 거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많아지니까 피부에 탄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앱솔루트의 기술 중에 이 올마이트 코드가 섬유 아세포를 타겟팅하는 기술이에요. 타겟팅. 그래서 뭐 비만세포나 대식세포는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비만세포 같은 경우는 트러블의 원인이 생기는 세포예요. 뚱뚱해지는 세포 아니에요. 피부에 있는 비만세포는. 그 비만이 아니고, 유두층이나 모세혈관 주변에 많이 분포하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 그래서 여드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뾰루지 같은 거에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그러니까 항염제 먹으면 낫긴 한데, 어쨌든 그런 세포고, 대식세포도 진피에 있는데 면역을 관련하는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섬유화세포만 기억하면 돼요.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화세포라고도 하고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도 하고. 어쨌든 자 다시 진피의 메인 구성 성분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인데 그리고 무코다당류 기질. 그런데 이 중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드는 세포가 섬유화세포고 우리가 먹는 거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채워주는 거, 이너 콜라겐, 성류민. 그런데 이게 먹어서 딱 진피로 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배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면 진피로 가서 섬유 아세포를 만들어서, 섬유 아세포를 타겟팅해서, 섬유 아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더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기술. 그게 바로 애터미의 타겟팅 기술이라는 거예요. 되게 엄청난 기술이죠. 그래서 마지막 요걸 보면은요. 콜라겐과 이제 교원 섬유. 콜라겐은 교원 섬유를 만드는 애예요. 콜라겐은 엘라스틴은 탄력 섬유예요. 탄력 섬유를 만드는 애예요. 그럼 교원 섬유와 탄력 섬유가 뭐냐? 이 교원 섬유가 꽈배기처럼 꼬여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엘라스틴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부족하면 탄성 왜 침대 스프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누워 자면 푹 꺼지죠. 한번 꺼지면 제대로 잘안 들어오는 것처럼 얘네들이 이 구조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모자라면 무너지겠죠. 거기가 주름이 되는 거고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면 주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다. 탄력이 떨어지는 거. 피부가 처지죠. 탄력이 떨어지면. 그래서 침대 매트리스의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콜라겐이 막 이렇게 섬유들이 있고, 거기를 엘라스틴이 감싸고 있는데, 이 사이사이 빈 공간을 채워주는 액상이 기질, 무코다당류예요. 히알루론산 50%. 그러니까 콜라겐 많이 먹어야 되고, 엘라스틴 많이 먹어야, 성류민 많이 먹어야 되고, 더페임 써야 되고, 히알루론산 더페임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트리스의 스프링 같은 게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철골 구조 같은 게 엘라스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트리스가 제자리에 가도록, 탄력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풍부해야 된다. 뷰티 아카데미 배웠던 분들은 한번더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정리를 하시면 되고, 뷰티 아카데미 안 들었던 분들은 엘라스틴, 콜라겐, 무코다당류, 5, 뭐 섬유화세포 막 되게 많잖아요. 단어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외우세요. 왜 외우냐? 전문가처럼 보이는 거지. 딱 페이셜을 하러 가도 이거 좋고 사니까 써보세요. 이거랑 피부에 주름이 좀 있으신데 콜라겐과 엘라스틴 관리 안 하시나요? 섬유 아세포가 좀 많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애터미 화장품은 섬유 아세포로 살려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근데 우리가 이제 전문가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신뢰가 생기잖아요. 아, 이 화장품 정말 좋은 화장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죠. 저는 제가 원래 앱솔루트만 쓰고 더페임을 안 썼다니까요. 그런데 이 뷰티 아카데미 듣고 더페임을 바로 주문해서 아침에 더페임 발라요. 그리고 이제 또 메이크업 강의를 들으니까 아침에 조금 더 가볍게 기초를 바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더페임을 바르고, 저녁에는 앱솔루트를 바르고, 앰플 같은 경우는 제가 바르고 싶을 때 수시로 바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피부가 구조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진피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표피 바로 밑에 있는 진피에, 진짜 피부에 대해서 배운 거고, 이 진피에 구성 성분의 90%가 콜라겐. 그리고 나머지는 엘라스틴과 무코다당류 기질로 되어 있는데, 이 콜라겐은 먹어서도 섭취할 수 있지만,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재료가 되는 게 섬유 아세포라고요.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 아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래서 섬유 아세포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섬유 아세포가 활성화되면 좋겠죠. 이 섬유 아세포를 파이브로블라스트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앱솔루트 화장품에 들어가 있다고요. 올마이트 코드. 그러니까 앱솔루트 써야 돼. 그런데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사이사이를 채워주고 있는 게 기질, 무코다 당뇨. 근데 얘는 50%가 히알루론산이야. 히알루론산은 어디 많이 들어있어? 더페임에 많이 들어있어. 그럼 더페임도 써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콜라겐, 엘라스틴이니까 이너 콜라겐, 성유미 많이 드셔주고. 난 피부 정말, 내 피부 너무 소중해. 나안 늙고 싶어. 그러면 성유미도 드시고, 이너 콜라겐 드시고, 아침에 더페임 쓰시고, 저녁에 엡소도 쓰시고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변 분들한테 특히 이제 그이 뷰티 아카데미에서 배운 거를 주변의 고객님들한테 많이 마사지 체험해주면서 쭉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페인과 앱솔루트가 사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실습을 안 하면 까먹어. 그러면 딱히 저는 그거 되게 많이 했어요. 맨 처음 에이전트 시절에 에이전트 세일즈 시절에 친구들 눕혀놓고, 나 이거 마사지 연습해야 돼. 빨리 누워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눕혀놓고, 어머니, 아버님, 저 이거 연습해야 돼. 사실은 연습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써보면 살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야, 너 마사지 받아보고 좋으면 사. 이러면은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들한테는, 저 연습해야 되니까 좀 누워봐 주세요. 나 연습하니까 좀 누워봐. 이러고 막 하고, 똑같이 설명하는 거야. 실제로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쓰시던 우리 부모님들도 사서 쓰시고, 안 쓰던 친구들도 사서 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좀 지혜롭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보세요. 배워놓고 안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힘들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배웠는데. 그리고 이제 센터 같은 데서 좀 활용을 하고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대구대미 센터 같은 경우도 뷰티 아카데미를 제품 강의 대신 집어넣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또 겨울철 피부 관리 시즌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많이 많이 체험해주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긍정나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